지난 1월 9일 한국경제TV에 출연하던 증권 전문가가 주가 조작 혐의로 구속됐다. 한국경제TV는 동종업계 1위로 전국 증권사 객장에서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시청하는 방송이다. 방송사 대표 증권 전문가로 활동해온 전모 씨는 자신의 유명세를 이용해 주가를 조작했고 37억 원에 달하는 돈을 챙겼다는 혐의다. 좋은 투자 정보에 목말라 있는 개미 투자자들의 처지를 악용해서 추천할 주식을 선매수한 후에 유료 회원, 무료 회원, 일반 시청자 순으로 매수 추천해서 주가가 오르면 먼저 매도하는 방식으로 시세 차익을 얻는 이른바 스캘핑 사건입니다. 전문가를 믿고 주식에 투자한 개미 투자자들은 충격에 빠졌다. 2년 전 지병으로 수술을 받고 활동이 힘들어진 유모 씨. 병원비라도 벌어보려고 주식 투자를 시작했다고 한다. 지난해 유 씨는 약 500만 원을 내고 전 씨의 증권 카페 유료 회원으로 가입했다. 컴퓨터도 서투른 유 씨. 그래서 더욱 전문가가 필요했다고 한다. 제가 모르니까 일단. 제가 알면 제가 하죠. 저런 사람들 벌었으니까 저런 사람들하고 같이 하면 나도 안 벌 수 있겠나. 그런 생각이 먼저 들죠, 이제. 몇 년 전 증권사를 통해 본인이 직접 주식 투자를 하다가 크게 손실을 본 적이 있었기 때문에 유 씨는 더더욱 전문가가 절실했다고 한다. 국내 최고의 경제 TV에 자주 출연한다는 것이 전 씨를 믿고 택한 이유였다. 왕중왕 해가지고 내 몇 번씩 나오고 뭐 대박 타임인가 거기도 나오고 또 한 번씩 2시 되면 또 가서 추천해서 또 나오고 하니까 그런 사람이 일주일에 평균적으로 두세 번은 나온다고 보거든요. 그래도 대한민국에 그래도 손가락 안에 꼽히는 회사인데 그런 데를 안 믿고 어디를 믿습니까? 전문가의 말대로 주식 투자를 했지만 이상하게도 손실이 계속 났다고 한다. 본전이라도 찾아야겠다는 생각에 카드 대출까지 받아서 주식에 쏟아부었지만 본전은커녕 5천만 원가량 손실이 났다. 카드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여기서 못 보니까 이제 카드 갖고 자꾸 쓰고 돌림받기식이 되고 이러니까 카드 빚도 지금 2, 3천째가 있어요. 케이블이나 인터넷 방송을 보면은 주식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출연해서 값이 오를 거라며 특정 종목을 사라고 추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난 1월 초 뉴스를 보고 전 씨가 구속된 것을 알았다. 돈 주고 돈 꼴고 내가 이게 너무 억울해서 못 살겠다. 그 몇백 명인데 그런 회원들을 갖다가 그런 식으로 기만을 하고 하는 게 너무 억울한 거라. 그냥 사실 뭐 돈이 10원이 됐든 20원이 됐든지 간에 너무 억울하잖아요. 이 사건 이후 유 씨는 약 없이는 잠을 잘 수 없다고 한다. 이래 당하고만 있는 게 진짜 나는 내가 이 마지막입니다. 나는 마지막 그거를 가지고 병원비를 벌려고 했던 유 씨. 며칠 전 그녀는 일을 다시 시작했다. 유 씨는 검찰이 전 씨의 혐의를 빨리 밝혀주길 바라고 있다. 2009년부터 한국경제TV가 운영하는 증권 사이트 와우넷에서 전문가로 활동하며 TV 증권 프로그램에도 출연해온 전모 씨. 증권사가 개최하는 실전 투자 대회에서 수차례 입상하며 증권 전문가로 주목받기 시작했다. 사건은 2년 전에 시작됐다. 지난 2011년, 전 씨는 대선 테마주로 불리던 한 회사의 주식을 총 31억 원어치 샀다. 그리고 그날 밤, 전 씨는 자신이 전문가로 출연하는 한국경제TV의 증권 관련 프로그램에서 자신이 미리 사둔 회사의 주식을 추천했다. 최근에 강한 시세를 보여주고 있으며 보궐 대선 관련해서 테마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탄력적인 종목으로 실적보다 수급을 중요시 볼 종목입니다. 전 씨는 이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자신이 출연하는 한국경제TV의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이 회사의 주식을 추천했다. 같은 기간 인터넷 증권 방송에서도 자신의 회원들을 상대로 이 종목을 수회 추천했다. 전 씨가 3만 원대에 산 주식은 2주 만에 두 배로 뛰었다. 전 씨는 가지고 있던 주식을 모두 팔아 23억 원의 시세 차익을 남겼다. 이 같은 방법으로 2011년 10월부터 넉 달간 총 37억 원을 챙겼다고 한다. 주변 회원들이 몇 명이 있는 상황에서 무방해놓을까 그러면 1,000명이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서 전문가가 A라는 종목을 사십시오라고. 그럼 당연히 그 종목은 올라가게 돼 있어요. 당연히 올라가요. 몇 명이 몇 천명이 그 한 종목에 대해서 적게는 수십만 원, 많게는 수백, 수천까지 던져버리는데. 전 씨의 말을 듣고 주식을 샀다 피해를 본 주부 강모 씨. 그 전부터 의심스러운 점이 있었다고 한다. 저점에서 사라는 게 아니라 항상 고점에서 사라고 했기 때문에 이상하다 생각은 했었는데, 그래도 설마 뭐 회원들한테 유료 회원이잖아요. 돈 받고 한 달에 가입비 그렇게 많이 받고 하는데 우리 상대로 뭐 사기를 칠 거라 이런 생각은 못했는데 구속됐다고 해서 저도 깜짝 놀랐죠. 1년에 600만 원의 회비를 내고 전 씨가 중계하는 인터넷 증권 방송을 들었던 강 씨는 투자금 8천만 원을 대부분 잃었다. 애는 애대로 살리면 살림대로 이렇게 방출시키면서 했는데 결과가 이렇게 돼서 애한테도 너무 미안하고 뭐 우울증이 이게 몇 달 지속되다 보니까 살기 싫다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 씨의 인터넷 증권 방송을 들었던 회원만 400여 명. 전 씨와 같은 증권 전문가들은 TV 출연이나 인터넷 방송을 통해 주식을 추천하고 채팅과 문자 메시지로 회원들에게 사고 파는 시점을 알려준다고 한다. 사건이 터지자 회원들의 불만이 속출했다. 그간의 행태를 봤을 때 검찰에 적발된 이번 일 이외에도 추가적인 일들이 의심된다는 것이다. 검찰에서 조사가 된 거는 언론에 나온 대로 2011년 10월 4일부터 2012년 1월까지의 종목 해가지고 거기 언론에 한 4가지 종목 가지고 지금 얘기가 나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뭐 3-4개월 동안만 했을 거라 생각을 안 해요, 저희는요. 분명히 우리가 손실 본 금액에서도 이 사람이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이다. 회원들은 특히 증권 전문가 전 씨가 주로 추천했던 정치 테마주를 의심하고 있다. 대선주 같은 경우는 50%까지 손실이 나고 있는데 그때서야 정리한 적도 있었어요, 저희가. 단 하루라도 그냥 샀을 것이다. 그리고 고점에 갔을 때 분명히 저희한테 뭐 팔지 말라고 한 이유는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간 증권 방송을 통해 주가 조작이 이루어진다는 소문이 무성했는데 이번 검찰 수사로 그 실상이 밝혀지면서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국내 주식 투자 인구는 472만 명, 경제 활동 인구 5명 중 1명은 주식 투자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년 퇴직 후 가진 기술은 없고 경기 불황으로 자영업을 하자니 두려워 퇴직금을 밑천으로 주식 투자를 시작하는 5, 60대가 많은데요. TV에 나오는 증권 전문가라고 무조건 믿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전 씨와 같은 증권 전문가는 유사 투자 자문업 신고만 하면 활동이 가능한데요. 주로 방송 출연이나 인터넷을 통한 입소문으로 유명세를 얻곤 합니다. 물론 증권 전문가라고 해서 모두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일정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제도권 전문가와 달리 입성이 쉽고 행위에 대한 관리 감독이 미흡하기 때문에 문제의 소지 또한 커 보입니다. 지난해 초 이모 씨는 전 씨의 유료 회원으로 가입했다. 한국경제TV가 주관하는 투자 설명회가 엑스코에서 열렸고 마침 전 씨가 강연자로 왔다고 한다. 방송에서도 자주 봤고 마침 회비도 할인해줘 회원으로 가입했다고 한다. 그때 강연회에서 한국경제 그쪽 관계자들이 있었어요. 직원분들이 뭐 전 소개하면서 요즘 대세라고 전 대세라고 계속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네, 굉장히 그때 그 단기간에 좀 많이 모였어요. 직장 생활이 바빠 전 씨의 말만 듣고 주식에 투자를 했다는 이 씨. 오래지 않아 전 씨에 대한 기대가 무너졌다. 일단은 뭐 매수를 사인을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주식이 많이 빠지니까 회원들이 이제
좀 항의를 할까 아닙니까? 참으라고, 기다리라고. 몇 종목은 털자.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손실이죠. 바로 털면 손실로 바로 이어지니까. 털고 그 돈을 다시 추천된 한 종목으로 몰았어요. 몇 개 종목으로. 몰아도 이제 또 빠지거든요. 추천한 종목 가운데 한 가지는 결국 지난해 9월 상장 폐지됐다. 지난해 전시회 회원이 된 남모 씨. 한경TV 와우넷의 베스트 전문가로 뽑히기도 했던 전 씨. 하지만 남 씨는 전문가로서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한다. 그도 역시 지난해 전 씨의 추천으로 태양광 사업을 하는 중국 회사 주식을 샀다. 얼마 후 거래 정지가 되고 곧 상장 폐지까지 됐다. 와우TV에서는 이제 전 씨가 추천한 성공량 투자라고 있는데 그걸 보고 투자를 했다가 전 이제 상장 폐지가 당하면서 이제 제가 가진 모든 자금은 아니지만 일부 자금을 다 통째로 다 날렸죠. 홈페이지에는 회사의 재무 상태가 공개되어 있었다. 이거는 단기 수익률이 지금 마이너스였잖아요. 예, 그렇죠. 계속 떨어지는 추세면 이거 위험하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예, 일반적으로 뭐 괜찮다, 뭐 그냥 뭐 태양광이 어플도 좋고 뭐 아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주식 전문가들은 회사 자체도 분석은 하지만 거의 차트를 좀 많이 신봉을 하는 편이죠. 그 차트의 모양새나 과거의 추세나 이런 걸 보고 이것이 뭐 올라갈 것이다, 내려갈 것이다. 전 씨가 이 회사의 주식을 추천할 당시는 국내 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의 불건전성이 언론에 수차례 보도됐던 시점이었다. 전 씨가 추천한 중국 기업은 지난해 9월 국내 증시에서 퇴출됐다. 남 씨가 갖고 있던 이 회사의 주식은 휴지 조각이 돼버렸다. 투자금 1,000만 원도 고스란히 날렸다. 사이버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주로 기본적 분석이 아닌 기술적 분석, 즉 차트 분석에만 의존을 하고 있거든요. 그 기업 같은 경우는 중국에 있기 때문에 그 기업에 관련된 여러 가지 뭐 소문이나 아니면 현황 등에 대해서 전혀 파악하지 못하는 것을 차트 하나만, 즉 주가의 흐름이나 거래량만을 보고 타인에게 그 주식에 대해서 종목 추천하는 것, 이러한 것들은 굉장히 위험한 투자인 것이죠. 증권 전문가가 유료 회원을 받으려면 유사 투자 자문 업체로 금융당국에 신고를 해야 한다. 이런 업체만 지난해 말 기준으로 570여 개, 약 3천여 명의 증권 전문가들이 활동하고 있다. 과거에 유사 투자 자문 업체에서 증권 전문가로 활동했다는 한 남자와 어렵게 연락이 닿았다. 어떤 사람들이 전문가를 찾는 것일까? 애초는 다 메이저, 증권사, 펀드 이런 걸 이제 해요. 근데 그러다 수익이 안 나오고 실망스럽고 또 수익이 또 매우 아니 손해 많이 나고 그러면 다른 사람들 아무나 생각해서 찾게 된 거예요. 무슨 수업인가 있을까 해서. 그는 상당수의 증권 전문가가 이름만 전문가일 뿐이지 특별한 게 없다고 했다. 주식 장이 열리자 그는 뭔가를 보여주겠다며 나섰다. 일명 상한가 따라잡기. 9시 15분쯤 전날 상한가를 친 종목 중 한 가지를 골랐다. 아, 맞아. 이 정도에 매수한다고 제가 예비합니다. 매수 사인을 보내면 회원들은 그 종목을 산다고 한다. 그리고는 얼마간을 기다렸다. 15분이 지난 9시 30분경 그의 말대로 수익이 났다. 수익 맞죠? 지금? 이때 제가 이제 매도한 겁니다. 수익 맞죠? 지금 3.9% 우리가 마이너스 4%였죠? 지금 7% 나네요. 매도 끝. 근데 이거 어떻게 올라가는지 아셨어요? 올라갔어요. 수익 매수 추천을 해가지고 따르면 이렇게 다 열심히 살려고 떨어지면은 증권 전문가라고 해서 누구나 특별한 비법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유사 투자나 자문업체에서 수익을 낸 거 그때 테마 장세가 좋아서 수익이 나고 두 배 세 배가 난 거지 그 사람이 실력이 잘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모르는 사람들 보면 아 누구 정보를 가지고 이렇게 생각한 사람도 있어요. 어떤 경우는 근데 알고 보면 하고 다니고 특별한 자격이 필요한 것도 아니었다. 증권하고 가려우면 영업 기사 나간 사람도 있고요. 그냥 뭐 대학교 졸업하면 했을 거예요. 음식 때문에 될 거예요.
전혀 주식하고 상관없는 사람들이 이걸 해서 돈을 빌려줬어요. 지난 주말 한 경제TV에서 주관하는 무료 주식투자설명회장을 찾았다. 강의실은 증권 전문가의 강연을 듣기 위해서 온 사람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주식 강의를 들으러 온 사람들은 대부분 5, 60대 이상이었다. 그래도 살긴 살겠는데 일 때문에 바쁜 거라고 어떻게든 못하시는 분들 저한테 전화를 하시면 내가 이제 매달 매출 내신 몇 분 매주에 쪽쪽이 치고 난 몸에 신이 내는 사람이기 때문에 매일 신의 메시지로 동쪽이야. 강연을 마치고 증권 전문가는 유료 회원 상담에 들어갔다. 다수의 경제 TV에 출연한다는 사실도 홍보했다. 증권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보기로 했다. 주식 초보라고 하자 본인이 직접 계좌를 관리해 주겠다고 했다. 1인 매매를 해주겠다는 말이었다. 유사 투자 자문 업체의 증권 전문가가 고객의 돈을 맡아서 투자를 대신 해주는 것은 불법이다. 다른 업체들도 이런 불법 행위를 하고 있을까? 인터넷 증권 방송 사이트에 있는 번호로 몇 군데 전화를 했다. 현행 법상 유사 투자 자문 업자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일방적으로 투자 조언에 그치는 것에 한정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업체들이 지금 법상 투자 자문업을 영위한다면 이것은 불법 투자 자문업이 돼서 형사처벌 등의 대상이 됩니다. 이러한 검증되지 않은 유사 투자 자문 업자들이 경제TV나 인터넷 증권 방송에 증권 전문가로 출연하면서 미디어가 작전 세력에 이용되는 일이 해마다 늘고 있다. 지난 1월 구속된 전모 씨 이외에도 한국경제TV에 출연했던 증권 전문가 2명이 검찰에 기소됐다. 증권 전문가 R 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신모 씨로부터 특정 종목을 추천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수고비 3억 5천만 원을 받았다. 2011년 2월 R 씨는 종목 추천 프로그램에 출연해 부탁받은 회사의 주식을 추천했다. 이건 제가 이건 좀 야심작이라고 좀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숨겨진 좀 진주라고 볼까요? 제2의 LG 화학이 될 가능성이 많다. R 씨와 신 씨는 방송 전 이미 해당 주식을 사놓았다. TV와 인터넷 증권 방송을 통해 수회 추천하는 동안 주가는 크게 올랐다. 그런데 주가가 상승을 하게 되면 충분히 자기네들이 보유하고 있는 물량을 팔기 위해서 그 추천의 횟수를 늘려줍니다. 그러다면 매수 물량들이 이제 많아지는 그 순간에 추천 횟수를 굉장히 많이 올리고 나서 뭐 매도를 하고 나가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이 같은 방법으로 R 씨는 5개 종목을 추천하고 약 1억 원을, 신 씨는 83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먼저 수면생일 1위 하신 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경제TV의 또 다른 대표 전문가였던 H 씨도 신 씨와 공모해 미리 사둔 주식을 추천하는 방법으로 약 5,8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방송을 통한 주가 조작 범죄가 가능했던 것은 해당 방송사의 유명 프로그램을 제작했던 담당 PD의 묵인이 있었기 때문. 이들을 방송에 자주 출연시키고 추천 종목 선정에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담당 PD는 R 씨와 H 씨로부터 수천만 원에 이르는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았다. 국내 최고 경제 TV의 대표 전문가 3인의 범죄 행각은 지난해 가을부터 시작된 검찰과 금감원의 공조 수사를 통해서
세상에 공개돼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안겨줬다. 한국경제TV에서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일까? 한국경제TV의 와우넷에서 전문가로 활동했던 사람은 그 원인을 이렇게 이야기했다. 한국경제TV는 단순히 그렇습니다. 그 전문가가 불량계 회원들을 많이 모집하는 게 최상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런 거 걸린 것보다 전문가 우선 회원의 반응을 와우넷은 한국경제TV가 만들고 운영하는 인터넷 증권 사이트다. 유료 회원이 낸 회비의 절반은 증권 전문가에게, 나머지 절반은 와우넷으로 가서 한국경제TV에 수입이 된다. 어떻게 신경 안 줄 수 있겠어요, 저희가. 당연히 회원이라는 것이 계속 유지가 되고 또 늘어나려면 저희에 대한 평판이 좋아져야 되는 건데 그 신경 안 줄 수 있는 건 전직 와우넷 소속 전문가는 한국경제TV의 전반적인 시스템이 개선되어야 없어질 문제라고 했다. 한국경제TV의 시스템의 문제가 컸다는 얘기입니다. 근본은 거기서 출발을 해야 됩니다. 이번에 2013년도에 1월달부터 터진 게 처음 스타트가 아니라 그 전부터 계속 문제가 있었다는 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해에도 한국경제TV 소속 전문가가 불공정 거래 행위로 검찰에 고발되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이후에도 관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번에 가장 크게 문제가 됐던 전모 씨도 이미 2009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500만 원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PD수첩 취재 결과 추가로 드러났다. 시원주의 같은 경우도 저희 직원 고용할 때는 그게 가능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여기는 계약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사실은 저희가 뭐 검색할 수 없기 때문에 네. 미리 알 수는 없었던 거죠. 이러한 관리 속에서 방송사에서 해마다 발간하는 책의 대표 저자로 뽑혔던 세 사람이 올 1월 모두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일종의 방송사를 신뢰하고 방송사를 믿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전문가를 택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분명히 어느 한쪽에서 잘못을 했더라도 책임은 공동적으로 있다는 거죠. 2001년부터 2006년까지 한국경제TV의 대표 증권 전문가로 활동했던 정호영 씨는 현재의 상황이 매우 안타깝다고 했다. 실전문가 믿을 게 없다. 세상에 저렇게 시청률이 높은 방송사에서 잘 나가는 전문가가 저 정도면 실전문가 어떻게 믿느냐. 이게 심각한 거예요. 이게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피해자가 바로 한국경제TV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개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방송사 내에 자체적인 검증 시스템이 없다는 게 문제고 두 번째는 그런 방송사들이 그런 검증 시스템을 가질 수 있도록 방송통신위원회와 정부 입장에서 어떤 제도적인 어떤 장치들을 마련해 줘야 된다는 한국경제TV는 지난 2월 1일 최근에 일어난 불미스러운 일들에 대해 사과했다. 최근 한국거래소는 예방감시부를 신설하고 사이버상의 감시 영역을 확대하는 등 불공정 거래를 예방하기 위한 대대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불공정한 매매 주문을 내는 계좌들을 찾아내고 이러한 계좌들에 대해서 즉각적인 경고와 더 나아가서 수탁 거부까지 하는 그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하면서 축적된 상습적인 그러한 불건전 행위자들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모니터링을 더 강화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TV와 같이 영향력이 큰 방송 매체를 이용한 주가 조작은 불특정 다수의 개인 투자자에게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자본시장의 기본적인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로 금융당국의 감시와 처벌이 한층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관리 감독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현재의 유사 투자 자문 업체에 대해서도 투자 자문업체에 준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테마주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떤 새로운 사건이나 현상이 증권시장에 영향을 줄 때 그 현상에 따라 움직이는 종목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기업에 대한 정확한 분석 없이 기대만으로 주가가 움직이기 때문에 다른 종목에 비해 주가 변동이 큽니다. 이러한 테마주가 작전 세력의 먹잇감이 되고 있습니다. 정치 테마주 바람이 거셉니다.
주가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주가가 춤을 추는 일이 많은데요. 대선이 있었던 2012년. 대선 후보들의 행보에 따라 주가가 요동을 쳤다. 안철수 후보가 북한과 농업협력을 약속하자 사료회사를 자회사로 둔 회사의 주가가 최고가를 경신했다. 박근혜 후보가 과학기술 정책 관련 정부 부처를 만들 거란 소식이 전해지자 실험용 연구장비를 만드는 회사의 주가 또한 급등했다. 지난해 7월 문재인 후보가 한 남자와 함께 찍은 사진이 인터넷 증권 사이트에 올라왔다. 문 후보 옆에 남자가 한 의류업체 사장이라는 소문이 퍼지면서 이 회사의 주가가 한 달 반 동안 무려 150% 폭등했다. 그리고 나중에 그 회사의 대표이사께서 그 사진에 그 특정 정치인 옆에 있는 사람은 내가 아니다 라는 것을 이제 밝히게 되면서부터 이제 이 종목이 이제 급락을 하는. 검찰 조사 결과 주가를 조작하기 위해서 퍼뜨린 허위 사실임이 드러났다. 정치인 테마주들이 대표적인 거고요. 정치인 테마주들도요. 별의별 테마가 다 있습니다. 뭐 같은 대학원 동기도 있고 아니면 친인척 관계도 있고 사실 갖다 붙이면 테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테마주는 작전 세력이 자기네들이 만들어낸 하나의 어떤 신조어고 하나의 구실일 뿐이지 실체가 없는 것들이에요. 일종의 테마주는 신기루라고 봐야죠. 영화 아바타가 개봉된 2009년. 아바타의 영향으로 국내에도 3D 열풍이 몰아쳤다. 바로 이 시기, 평생 주식 투자라고는 해본 적도 없는 조홍재 씨는 신혼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3D 관련 사업을 하는 K사의 주식을 샀다. 그때 당시 아바타가 엄청 유행했었거든요. 아바타 영향도 있겠지만 실제로도 계속 상한가를 치고 순식간에 1,500원에서 1,500원까지 뛰었으니까 몇 달 안에, 두 달, 세 달 안에. 이 회사의 주가는 두 달 사이 7배가 뛰었다. K사에 대해서 처음 들은 건 부동산 중개인들을 상대로 한 부동산 교육기관의 강의에서였다. 김모 소장이 K사 주식을 추천했다. 좋다라는 게 아니고 이 주식이 어마어마하고 뭐 100배가 뛴다 뭐 이것만 하면 엄청나게 너네가 부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네, 그런 식으로 강의를 엄청나게 크게 했어요 사람들이. 처음에는 믿지 않았지만 주가가 움직이자 설마 했었던 마음도 움직였다고 한다. 조 씨는 집을 담보로 6천만 원가량을 대출받았고 모두 K사의 주식을 사는데 쏟아부었다. 이런 막 이리저리서 돈 꾸고 막 처제 돈, 와이프 돈, 막 제 월급 이렇게 다 나올 때마다 넣었으니까요. 그래서 3천만 원 투자해갖고 1억까지 올랐었어요. 날라갔죠. 그때는 막 빼야지 도는 걸 모르고. 예. 그때는 하여튼 엄청 뭐 제가 부자인 듯 이렇게 돼 있었죠. 떨어지기 전까지는. 1,500원대였던 K사의 주가는 두 달 만에 1,500원대까지 치솟았다. 망설이던 사람들도 너도 나도 K사 주식을 샀다. 10년째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는 박모 씨. 그녀 역시 김 소장의 강의를 듣고 K사의 주식을 샀다.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아셨어요? 처음 들어봤는데 뭐 굉장하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 세계의 그 극장 모두에서 이 기술 앞으로 상향을 하게 되면 그 수익이 뭐 상상을 초월하게 많아질 거라는 거예요. 다시 올 수 없는 기회라고 생각한 박 씨는 집을 전세 놓고 1억 5천만 원 전세금을 모두 주식에 투자했다. 우리는 만 원대 왕창 들어갔어요. 있는 걸 딱딱 긁어서 들어갔어요. 회원들이 몇십 프로를 막 닥치는 대로 점심 안 먹고 오늘 점심값 아껴서 두 주 샀다 막 이런 식으로 서로 막 이야기할 때니까 돈 생기는 대로 부동산 수주를 받는 대로 막 갖다 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이 커진 게 부동산으로 못 보니까 주식으로 벌어라 그래도 시작한 건데. 박 씨처럼 김 소장의 부동산 강의를 듣는 회원은 한 해에만 천여 명. 회원들과 그 가족, 지인들까지 합하면 김 소장의 말을 믿고 K사 주식을 산 사람이 수천 명에 달한다. 회원들 전에 그 시간 화장실 같은 집에서 한 채 날라갔으니까 억울하다고. 그때는 안 하면 다 병신 같고 그래서 다 대출받아서 하고
뭐 친인척들 끌어들이고 이래서 저도 근데 안 하면 바보 같아서. K사의 회장이 직접 강연장을 방문해 회사의 미래 비전에 대해 이야기하기까지 했다. 김 소장은 K사 회장과의 친분을 과시했다고 한다. 김 소장은 연구소 홈페이지 내에 따로 30억 클럽이란 방까지 운영하면서 주가가 떨어질 때마다 회원들에게 K사 주식을 매수하라고 반복적으로 주문했다. 그 기간 회원들이 사모은 주식은 K사 전체 지분의 27%에 달했다. 때마다 더 사라. 더 사니까 오르는 거예요. 당연히 오르죠. 사람들이 돈을 다 끌어다 투자를 하는데. 2010년 여름 조홍재 씨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에 증거자료들을 수집해 금감원에 고발했다. 김 소장은 결국 시세 조종 및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1,500원까지 치솟았던 K사의 주식은 1,000원대로 떨어졌다. 조사 과정에서 김 소장 본인은 23억 원의 손실을 회피한 것으로 밝혀졌다. 회원들은 수천에서 수억 원의 손실을 받고 최고 8억 원을 날린 사람도 있었다. 부동산 일을 할 수 없어서 그 전에 일하고 있던 부동산을 폐업을 했고요. 잠을 잘 수가 없어서 우울증 약을 한 6개월 정도 먹은 것 같고요. 부끄럽죠. 내가 이 나이 돼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근저사고 한 번 있었던 게 없었어요. 멀쩡히 자라다가 이게 그 짜고 치는 커다란 틀에 제가 들어간 것 같은 거예요. 큰 감방에 우리 모두가 다 당했구나. 끝나고 나서 종료되고 나서 알죠. 아, 이게 작전주였다. 그리고 작전주 패턴이었다. 그 당시는 모릅니다. 왜냐? 예를 들어서 주가가 상승하는데 어디까지 올라갈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리고 작전 세력이 움직인다고 하는 것은 개인들은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그나마 이제 고수들은 이거 작전 성향이 있다? 그럼 적당히 들어가서 수익 내고 나오죠. 근데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1심 재판 결과 김 소장과 그의 연구소에 각각 벌금 3억 원이, 김 소장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다. 김 소장은 지금도 여전히 회원들을 모집해 부동산 관련 강의를 하고 있다. 내게 최초로 부동산 경제에 관한 최초의 정통 교과서. 검찰과 김 소장 측 모두 항소해 2심 재판을 진행 중이기 때문에 벌금 6억 원도 아직 내지 않은 상태다. 사실 사기를 당한 거나 다름없는 겁니다. 분식회계 된 주식을 샀다거나 주가 조작된 주식을 샀다거나 다 사실은 자기가 사기를 당한 거죠. 사기 피해자입니다. 그런데 그런 가해자들을 처벌하는 것, 그리고 피해자들의 피해 구제를 회복하는 것들은 일반적인 사기 범행보다는 제도적인 장치들이 좀 미비하다고 생각됩니다. 형사소송과 별개로 회원들은 현재 김 소장을 상대로 피해 보상을 위한 민사소송을 따로 진행하고 있다. 소송에 드는 비용도 만만치 않고 소송에서 이긴다고 하더라도 피해액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미지수다. 우리 막 농담삼아 그런 얘기 하잖아요. 1년 동안 감옥 갔다 오라면 10억 줄게. 그러면 누가 안 갔다 오겠어요? 다 갔다 오지. 근데 이 사람은 32억의 손실을 피했는데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이에요. 5년 동안 조용히 살아라 30억 줄게랑 똑같은 거거든요.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지 6개월 만에 거래 정지돼 개미들의 지옥이라고 불렸던 네오 세미테크. 한때 시가총액 13위에 오르며 코스닥의 삼성전자라고 불렸던 네오 세미테크는 지난해 9월 최종 파산했다. 저기 공장. 공장은 지금 받았는데도 안 들어갔네. 옷에 보니까 그 옛날. 여기 네오 세미테크. 지금 관리하신 지는 얼마나 됐어요? 원래 근무하던 제가 직원이었으니까 교원이 막 계속 남았는데 뭐 3년 됐어요. 근데 뭐 이렇게 된 거는 약 6, 7개월밖에 안 되죠. 회사가 파산하면서 결국 소액주주 7천여 명의 주식은 휴지조각이 돼버렸다. 주말부부로 지내며 맞벌이로 모은 돈 6천만 원을 네오세미테크에 투자했던 김 씨 부부. 전세금이라도 마련할까 싶어 시작했던 주식 투자였다.
근데 이제 저축 가지고는 이제 어떻게 이렇게 돈을 불려 나갈 수 없으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은 부동산으로 이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부동산 일단 큰 목돈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럴 큰 돈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한 게 이제 그 은행 이자보다는 주식 투자가 더 낫다고 생각을 했고 적금으로는 이제 계속 밀려 나가 이게 계속 높아지는 전세금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대출이 계속 몇 천만 원씩 따라가고 있으니까 2년 움직일 때마다 4천 5천씩 이 집도 5천만 원을 올려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2년 사이에 투자에 앞서 실제 공장의 견학도 가보고 직장에 휴가를 내고 주주총회도 따라다니면서 회사에 대한 정보를 꼼꼼히 모았다고 한다. 투자할 때는 저희가 이 언론 보도 내용들을 전부 프린트했어요. 쫙 프린트해서 아침에 출근하면서 줬어요. 이런 기업이 있는데 네가 한번 읽어보고 투자할 의향이 있으면 오케이 해라. 그럼 내가 투자하마. 이렇게 설득을 했었는데 쭉 한번 봤나 봐요. 보고 나서 투자해도 좋을 것 같다. 당시 정부와 언론은 녹색 성장 산업의 선두주자라며 앞다퉈서 네오세미테크를 소개했다. 2009년 10월 코스닥에 상장하면서 주가가 급등했던 네오세미테크는 이듬해 3월 회계 법인이 감사 의견을 거절하면서 거래 정지됐다. 네, 저 같은 경우 멘붕 상태였었고 일을 못했었고 그때 뭐 한강 가서 자살하겠다. 또 어떤 분은 70 넘으신 분들인데 퇴직금, 노후생활자금을 그쪽에 다 했다가 자식볼 낯도 없고 본인이 빨리 목숨을 생을 정리하는 게 재감사 결과 네오세미테크의 심각한 분식 회계 사실이 드러났다. 2009년 246억 원의 순이익을 봤다고 자체 발표했지만 조사 결과 837억 원의 적자를 본 것으로 밝혀졌다. 분식 회계를 통해 유망 기업으로 포장됐던 부실 기업의 실체는 처참했다. 제대로 된 제품 하나 만들지 못하면서도 위장 수출입을 반복해 2천억 원대의 실적을 올리고 있다고 매출을 뻥튀기 한 것이다. 지인들의 이름으로 홍콩의 유령 회사를 만들어 상품 가치도 없는 불량 실리콘을 수입하고 모양만 비슷한 가짜 제품을 만들어 수출을 하는 수법이었다. 주가를 올리려면 매출이 좀만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정상적인 그 무역을 하면서 그 상품 가치가 없는 물건을 갖다가 반복 수출입하는 형식으로 그 매출 거래, 수출 실적을 올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가가 올라간 거거든요. 위장 수출입 과정을 통해서 네오세미테크의 대표가 519억 원에 달하는 거액을 비밀 계좌로 빼돌린 혐의도 드러났다. 회사 대표 오모 씨는 현재 해외로 도피한 상태. 7천 명이 넘는 소액 주주의 돈 4천억 원이 공중 분해됐지만 이에 대해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현재 상황에서 네오세미테크 피해자들의 그 유일한 방법으로 한다라면 오명환을 소재를 빨리 파악해서 오명환을 잡고 그리고 오명환이 해외 은닉한 재산이라든가 국내 은닉한 재산들을 찾아서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그 유일한 해결책인 것 같습니다. 교통법규 위반을 하더라도 주정차 위반을 하거나 빵을 하나 훔치더라도 책임을 지잖아요. 과태료를 내거나.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떤 책임은 없고 책임져야 될 사람은 책임은 없고 원망스러운 거는 회사도 원망스럽지만 금융당국도 그렇고 정부도 원망스러워요. 과거 대주주가 낀 작전에 참여했었다는 유 씨. 당시 회사의 주식 담당자만 유일하게 처벌받았다고 한다. 현실적으로 경고나 이런 부분들을 그 벌금이나 이런 제재를 받고 끝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본인들이 취하는 이익이 더 큰 거죠. 범법 행위인데 그 처벌이 너무 약한 거죠.
그러니까 투자자들 손실은 큰데 대주주나 뭐 이런 그 허위 공시자들에 대한 처벌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반복이 되고 있는 거죠. 지난해 한국거래소에서 포착한 불공정 거래 혐의는 2만 4천여 건. 그중 검찰이 기소하고 재판까지 가서 징역형을 받은 것은 32건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2만 4천 건 중에서 마지막에 유기징역을 받은 것은 불과 30건 내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하면 주가 조작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잠재적 수익은 크고 이걸 통해서 범죄로 인해 가지고 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굉장히 낮고 이것이 근본적으로 끊임없이 주가 조작 문제를 범죄를 일으키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 후 첫 국무회의 일성은 주가 조작 엄단이었다. 막대한 부당 이익을 챙기는 각종 주가 조작에 대해 상법 위반 사항과 자금의 출처, 투자 수익금의 출구, 투자 경위 등을 철저히 밝혀서 제도화하고 투명화해야 할 것입니다. 금융 선진국으로 불리는 미국. 미국에서는 증권 범죄가 적발되면 엄청난 액수의 벌금과 장기간의 실형이 뒤따른다. 신규 투자자들이 낸 돈으로 기존 투자자들에게 투자 수익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폰지 다단계 수법으로 2008년 체포된 전 나스닥 증권거래소 위원장 버나드 메이도프. 법원은 그의 전 재산을 몰수하고 벌금 218조 원을 부과했다. 70대인 그는 현재 징역 150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That obviously no one thinks he's actually going to serve 150 years in jail. I mean, the man is either in his late 60s or in his 70s. I think the judge wanted to send a message that a crime of this magnitude involving thousands of victims who lost their life savings, billions of dollars that were stolen or lost. I think it's both. It's to send a message which is designed to deter other people from engaging in the crimes. And it's also, in the case of something like Madoff, to basically have a symbolic sentence that, you know, this kind of outrageous conduct wouldn't be tolerated. 전 세계 헤지펀드 업계 최고의 투자자로 불리던 스리랑카 출신 거부 라자 라트난. 워렌 버핏 회장이 골드만삭스에 투자를 한다는 내부 정보를 입수해 자신의 펀드 운용에 활용한 혐의로 법원은 징역 11년과 벌금 110억 원, 부당이익금 538억 원의 몰수 명령을 내렸다. 징역 11년은 미국 사법사상 내부자거래 피고인에게 내린 최고의 형량이다. He made a lot of profits off of the conduct, which is one of the factors that in the U.S. Sentencing system is a factor a judge considers. And the conduct had gone on for a long time, and I think it was the combination of all those things, the profits, the extent of the conduct, the amount of time that it went on, that ultimately that must have influenced the judge to decide that this was the most serious insider trading case to date and to give him the longest sentence to date. 투자자를 보호하고 증권시장 규제를 주 업무로 하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 2006년 법이 개정되면서 기업 범죄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도청과 이메일 열람도 가능할 정도로 SEC의 조사 권한이 크게 강화됐다. At the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we have our own authority to determine which matters to investigate without obtaining any additional authority or approvals from any other agency. One of our principal tools is subpoenas. We have the ability to subpoena documents and records from people, companies, and firms anywhere in the country so that the first time traders learn about our investigation might be when our colleagues at the Department of Justice show up to arrest them. 증권 범죄에 연루될 경우 증권 관련 업무에서 퇴출된다. SEC는 법원의 처벌과는 별개로 징벌적 손해배상 등의 금융 제재를 가할 수 있다. The last couple of years, last year we brought about 734 securities actions, 735 in 2011. In those actions, we have brought in over $3 billion in financial sanctions. 증권 시장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흔하게 얘기하기들 자본 시장의 심장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심장을 누군가가 이걸 그 파먹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면은
거기에 어느 누구가 그 자기 재산을 집어넣겠습니까? 이건 우리의 자본시장을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자본시장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 시장 경제 시스템 자체를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아주 기본적인 그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주가 조작 범죄를 엄단해야 한다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높습니다. 정부와 금융당국 역시 주가 조작 세력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곧 주가 조작 근절을 위한 과징금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주가 조작 근절을 위한 여러 움직임이 실효를 거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증권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거래가 투명하고 공정해야 사람들이 마음 놓고 주식에 투자할 수 있고, 그래야 기업들도 성장할 수 있습니다. 불공정 거래 근절은 개인 투자자 보호뿐만 아니라 자본시장의 신뢰 회복과 건강한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오늘 피드수첩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